디가니까야 중 신갈라까에 대한 훈계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시의 벨루 숲에 있는 깔란다 까니바빠에 계셨다. 어느 날 장자의 아들 신갈라까가 아침 일찍 일어나 라자가하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으로 향했다. 한적한 곳에 도착한 신갈라까는 옷과 머리를 물로 적시고 가지런히 두 손을 합장한 다음 동, 남, 서, 북, 아래, 위 이렇게 여섯 방향으로 차례차례 절을 올렸다. 그때 세존께서 라자가하로 탁발하러 오시다가 신갈라까를 보시고는 다가가 물으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대가 지금 이렇게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갈라까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제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기에 유언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여섯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성자의 율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섯 방향에 절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갈라까가 놀라며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성자의 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부디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그러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더러움에 물든 네 가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네 가지 악한 동기로 인해 그릇된 일을 하지 않으며 재물을 잃고 파멸을 불러오는 여섯 가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4가지의 악한 일을 먼저 여인 뒤에 여섯 방향을 지키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얻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두루 만족스러워지고 훗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좋은 곳,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러면 더러움에 물든 네 가지 행위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둘째, 주지 않은 것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움에 물든 네 가지 행위이며 성스러운 제자는 이 네 가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계송으로 이르셨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현자는 결코 칭찬하지 않으리. 잠시 후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러면 네 가지 악한 동기란 무엇이겠습니까? 욕망, 분노, 어리석음,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욕망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하고, 분노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는 욕망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고, 분노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계송으로 이르셨다. 욕망, 분노, 어리석음, 두려움으로 인해 진리의 법을 어기는 자는 둥근 달이 점점 저물어 가듯 자신의 명성을 잃게 되리라. 욕망, 분노, 어리석음, 두려움으로 인해 진리의 법을 어기지 않는 자는 달이 점점 둥글게 차오르듯 자신의 명성을 얻게 되리라.